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절하는 요한에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예수께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자 침례를 허락하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한은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실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의를 이루자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침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